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서 2부도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장이고요. 오늘은 LG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은 또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크루드오일과 그리고 골드, 추가적으로 골드에 대한 이슈까지도 꼼꼼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서 오늘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LG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많은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또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도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이사수신행위, 무인각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해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쉬어가는 동안에 이제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개장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낙폭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2614.25포인트로 0.80% 하락세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23% 빠진 가격대죠. 6444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다시 한번 보시죠. 유로 FX 같은 경우 여전히 뭐 하락세이긴 합니다만 뭐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보다는 현재 구간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데요. 1.22360달러 선으로 0.37%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역시나 1330달러 이탈 이후에 세게 빠지면서 현재 부근 1423.5달러로 초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0.65%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크루드오일 원유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크루드오일은요, 일단 67달러 후반대까지 다시 한번 좀 반등 회복을 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는 상승세가 조금 약해진 상황입니다. 67.78달러로 0.09%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한번 90대 후반대 가격 도달하고 있습니다. 90.89 영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개장 직후보다 현재 구간 더욱더 낙폭이 크게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S&P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1% 넘는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본장에서도 하락 출발했었던 지수에 대한 상황은 더욱더 낙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 FX와 그리고 골드, 크루드오일까지 가격대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크루드오일만이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된 채 현재 구간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쉬어가는 동안 시장의 좀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방금 전에도 시세 살펴드린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오늘 원유 재고 발표 이제 30분 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구간 68달러 이탈된 이후에 67달러 중후반대 가격에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지금 재고가 100만 배럴 정도의 감소가 있었고요. 현재 구간 이번 주에도 예측치가 160만 배럴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오일에 대해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외신 쪽이 지금 좀 고민을 하다가 박나영 캐스터가 지금 관망을 들어주셨고요. 저와 마스터님은 따훈의 의견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이 안 나오시는 동안에 네. 크루드오일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할 말이 많은데. 네. 네. 사실 저는 네. 원래 올해 1월부터 네. 얘기를 드리고 갔어요.
올해 1월에 70달러 찍을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네. 네. 이걸 먼저 얘기를 올해 1월에 드릴 때 네. 유튜브 채팅창에 그때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네. 70달러를 정말 가실 걸 전망을 하느냐. 어떤 기관들은 네. 뭐 40달러대를 전망하는 기관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격적인 전망을 하시느냐. 네. 70달러대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수치인데 예, 올라갈 수가 있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원유는 소비재예요. 예, 원유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뭐 언제가 됐건 간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5일 트레이딩이 당장 선물장에서 트레이딩이 겁나시는 분들은 원유 ETN이라도 그냥 매수해놓고 트레이딩을 들어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일단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결국에는 바닥날 수밖에 없는 게 예, 5일이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만 갖고 있는 게 5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항상 매수 쪽으로만 ETN을 깔고 가셔라.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단타 트레이딩을 고려하셔야 되지만 추세적으로는 언제나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좀 더 길게 롱런하는 포지션으로 가져가셔라. 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려왔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6구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6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제 제가 지난 안 나왔던 아니 3주간의 기간 동안에 상승 모멘텀이 반영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있었죠. 네, 딱 이제 글로벌 슈퍼스타에서 낮장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전장에 나왔어요. 서울경제TV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예. 낮장에서는 글로벌 슈퍼스타 때 네. 예. 이란 이슈 그리고 시리아 이슈 두 가지에 대한 포커스를 먼저 드렸어요. 예. 그리고 왜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냐면은 최근 이제 4월 그리고 뭐 3월 말 정도부터 예. 본격적으로 베이커유즈 굴착장비수가 리드하던 장이 깨졌습니다. 예. 베이커유즈 굴착장비수가 증가하면 차트가 떨어지고 감소하면 차트가 올라가던 장이 깨졌어요. 예. 차트가 베이커유즈 굴착장비수는 최근 들어서 800개 넘어서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미국 셰일 상승량은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상승 모멘텀을 받았어요. 원유가. 예. 그 리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빠르게 파인딩을 하셔야 됩니다. 추세가 이 공급량과 굉장히 차이가 있네, 갭이 있네 라고 보여진다면 빠르게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핵심이 뭐였죠? 예, 이란에 대한 압박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대북 제재를 앞두고선 미국이 대북 제재를 공격적으로 한 번에 해체시키고자 이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핵협정에 대해서 공격적인 포지션을 내세웠어요. 예, 기존의 핵협정은 단계적으로 핵을 어느 정도 포기할 때마다 경제 제재를 풀어나가는 방향의 단계적인 경제 제재 해제였는데 이런 협상에 대해서 뭐 강대국들이 많이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협상에 대한 제재를 풀겠다. 아니 그냥 이 협상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없던 걸로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이란에 대해서 이 제재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강하게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완전히 포기를 해라. 빠르게. 예, 빠르게 포기를 완전히 하면은 그때 후 보상으로 경제 제재 해제를 주겠다. 예, 라고 얘기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은 공격적인 포지션을 내세울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예, 미국이 먼저 이렇게 공격적인 포지션을 내세우면서 사실 이제 예, 대북에 대한 카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 대북에 대한 카드를 미리 안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북한에서 협상이 나올 때 아, 우리도 이란처럼 똑같이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대북은 그렇게 정책을 내세워가지고는 예, 제대로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김정은이 그 뒤에서 어떤 정책을 또 만들어낼지 뒤에서 무슨 실험을 할지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 모릅니다. 왜냐? 이란과는 다른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예, 이런 체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다르게 대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만큼 대북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모멘텀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란을 먼저 압박해서 빨리 경제제재 부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핵협정을 빨리 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부여가 된 거고요. 왜냐? 이란 입장에서는 당장 원유 잘 팔다가 원유 때문에 지금 좀 먹고 살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큰 흐름상으로 크루드 오일을 떨어뜨릴 수 있었던 핵심 두 가지 요인이 셰일의 상승도 있었지만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 부분도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핵심 요인으로 부여가 됐기 때문에 하락 모멘텀을 받았었던 거고요. 예, 오펙의 또 핵심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모멘텀 중에 하나였던 이란이 다시 압박이 되게 되면 아 공급량에서 다시 상승이 있겠구나. 예, 다시 하락이 있겠구나. 예, 이렇게 평가를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받았던 거고요. 근데 이제 JP모건 쪽에서는 68 정도까지만 전망을 했었어요. 68 정도까지만 전망을 했었고 사실 네. 70까지 전망하는 기관들은 살짝 좀 공격적인 기관들이었죠. 예, 뭐 그 이상을 전망하는 기관들도 소규모 기관들은 있었겠지만 대규모 기관들은 그렇게 공격적인 전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많이 회복을 올렸던 만큼 이제 다시
셰일의 포커스를 넘길 수밖에 없어요. 이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차트상으로도 반영을 해줬고 근데 셰일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이커 주주자 상비수 벌써 뭐 800개 넘어서 뭐 813개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셰일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반영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도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오늘장을 대응하심에 있어서 지금 최근 5거래일 동안에 상승장으로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고 지금 69대에서 약정을 받고 떨어지고 약정을 받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69에 대한 저항선을 이제 제가 방송 이제 낮방송 그리고 저녁에 그 저희 서울경제TV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69는 좀 절대적인 저항 라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69에 대한 저항선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더라도 저희는 69 포함 중간 단가에서 매도 치실 수 있는 단계적 매도선들이 많아요. 뭐 한 3개 정도는 됩니다. 최소한. 네. 그래서 다시 올라오셨을 때 매도 치고 다시 올라오셨을 때 매도 치고의 관점으로 항상 가셔야 된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에는 신고가를 올라온 후에 아래쪽에 지지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가격대는 거의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저가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새롭게 매수치실 라인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매수를 노리시지 말고 신저가로 아예 빠지고 나면은 매도 추세로 바꾸시거나 혹은 올라왔을 때 매도를 치는 방향으로 저항 매도를 치시거나 둘 중 하나의 포지션을 취하시고 꼭 매수를 치고 싶으시다면은 차라리 나중에 70을 올라타서 아예 70에 대한 지지를 완벽하게 보여준 후에 그리고 시황들까지도 오일도 지금 셰일 쪽에서도 생산량이 줄고 이란도 줄고 시리아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오펙도 감산 그대로 유지되고 그다음에 러시아까지도 감산에 똑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이 협력됐을 때에서야 70에 대해서 지지를 보이고 강성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굳이 반대 모멘텀을 지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방금 전에 상승세 잠깐 나오다가 왜 저항을 받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셨을 거예요. MC님께서도 오픈 멘트로 지금 그 멘트를 쳐주셨는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잡는 매매법 기준이 있죠. 기관에서 호가창에다가 블로킹을 받고서 매도를 쳤던 라인들은 반드시 다시 올라왔을 때 반대 포지션 기관들의 청산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보시면은 67.96에서 호가 블로킹 라인을 만들었어요. 정확히는 뭐 96에서 밴드가 지금 한 94 정도 사이입니다. 94에서 96 사이인데 이 호가 라인에서 계속해서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밀었죠. 매도를 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차트를 막아놨습니다. 물량으로.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추세가 50틱 훨씬 넘게 떨어지셨어요. 거의 뭐 60틱, 70틱 가까이 떨어지셨는데 이 모멘텀을 보시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5일은 충분히 호가 블로킹이 강했고 그 블로킹을 쳤던 기관들이 매도 추세까지 이 정도를 끌고 갔구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있죠.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앞에 쪽에 강추세를 올렸던 포지션이었던 67.42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반대 기관입니다. 과거에 매수를 쳤던 기관들의 호가 진입 블로킹 라인이죠. 여기에서 반등을 보였던 부분이고요. 핑퐁으로 또 위에서는 조금 전에 매도를 쳤던 기관들이 또다시 차트를 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차트가 있었던 만큼 매수를 쳤던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매도를 치는 기관들도 매도를 치고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잠깐의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도 좀 매수 물량의 모멘텀은 살짝 남아있어요. 이게 충돌이 어느 쪽으로 이길지는 그냥 지켜보시다가 저희 매수 라인, 매도 라인 오늘 신세계 포인트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거대로 오시면 매도 치시고 오시면 매수 치시고 플레이를 들어가시면 좀 더 깔끔한 매매가 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전략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20분 후에는 원유 재고 발표가 또다시 나오면서 그에 맞춤 전략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외신 쪽에서는 관망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지금 CNBC 보도 전해드릴 텐데요. 네, 지금 오일 가격이 지난 세션 3년 넘게 고공 행진에서 다소 이제 안정돼서 네, 지금 미국 재고와 또 생산이 호황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지금 첫 번째 문장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원유 재고가 4월 20일 주간 4억 2,910만으로 110만 배럴이 증가를 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재고가 이제 기대치보다 높아야 된다. 왜 가격에 좀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시장이 극도로 주간 미국 원유 데이터에 극도로 예민하다라고 지금 여기서 예,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약간의 하락에도 트레이더들의 말에 의하면 그동안의 수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데 또 2014년부터 시작된 과잉 공급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공급 제한과 또 강한 수요 때문에 지금 이런 예,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공급에 대한 조절은요. 오펙이 아시다시피 주요 조절을 하고 있죠. 2017년부터 이제 이 원유 시장의 부흥을 위해서 예, 또 도입을 했고 또 중동과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등의 지정학적 상황에 의해서도 이렇게 공급의 제한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2018년까지 전문가들은 배럴당 $70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20년까지는 배럴당 $60 이상을 그래도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은 계속적인 흐름을 이어가던 오름 시세에서 이제 원자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면서 그럼에도 이런 릴리가 지속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중동의 정치적인 문제가 이를 과열시켜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이 오펙의 공급을 조금 이제 누를 수 있는 요인이 미국의 셸 오일 생산이라고 이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한 이제 한 가지가 더 더해졌죠. 미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결정적인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또 오일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오일 생산이 배럴당 $40 이하의 가격으로 수익을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급상승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의 오일 생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원유 생산이 2016년 중반 이후에 4분의 1 이상 증산을 하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오펙을 압박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라고 보신다면 1100만 배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거 사우디가 하루에 1000만 배럴 생산을 했고 러시아만이 하루 1100만 배럴 생산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그래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양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외신 쪽에서도 뭐 각 배럴당 그 가격대에 대해서 다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의 가격대 좀 다른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린 것 같고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만 크루드오일을 $67.80로 다시 $67 후반대까지 좀 지지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였습니다. 발표 때는 100만 배럴 정도의 재고가 감소가 된 상황이고 이번 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60만 배럴 정도의 재고 감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앞서서 AP 쪽에서는 100만 배럴 정도의 증가, 재고 증가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시간의 거래 쪽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현재 구간도 역시나 같은 흐름이죠. 어제장에 워낙 가격대가 빠진 흐름 속에서 현재 다시 한번 좀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골드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도요. 같은 흐름입니다. 일단은 어제장에 좀 들어 올렸지만 현재 구간 좀 다시 한번 빠지면서 1322.2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자, 들어볼까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아, 골드도 역시 다운입니다. 만장일치가 되었고요. 아, 최근에 상품군들이 달러 인덱스를 제외한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좀 다 빠지는 가격대인데 골드도 역시나 1360달러 선에서 무너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먼저 역시나 골드에 대해서는 또 마선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골드는 네. 그대로 금리 인상의 확률에 대해서 평가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도 항상 제가 금리 인상 전에 베팅을 항상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리 인상이 가까워 올 때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가면 항상 골드들이 투매 물량을 던졌습니다. 네. 그랬는데 최근 장에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98%까지 급증을 하셨어요. 얼마 전까지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70%대였습니다. 예, 70%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인데 사실 금리 인상 시점이 거의 두 달여 가까이나 남은 시점에서도 예, 지금 70%를 유지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임에도 98%까지 급증을 하셨어요. 예, 이거는 애초에 골드에 매도 모멘텀을 부여하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지금 골드가 스트레이트로 추세를 한번 내리다가 어제장에 살짝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왜냐?
이 금리 인상확률이 98%에서 94%로 한번 후퇴를 했었습니다. 예, 후퇴를 했었기 때문에 상방쪽의 움직임이 살짝 나왔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다시 하방쪽으로 내리꽂고 있죠. 예, 근데 좀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골드가 계속해서 하방 모멘텀을 너무나 세게 그냥 미끄럼틀처럼 내려받았었기 때문에 모멘텀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랑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100%에 육박한 만큼 금리 인상 확률로 인해서 떨어졌던 모멘텀은 약화가 됩니다. 그죠? 예, 이제 구간이 거의 1. 몇 퍼센트밖에 안 남은 상황이 지금의 신저가였던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0%의 수렴을 하러 아무리 가더라도 예, 지금 구간이 달러 인덱스 혹은 골드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달러는 상방, 골드는 하방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보실 때 예, 이 과거의 장기적인 스트레이트 추세를 기대하시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와 골드도 똑같이 상관관계가 좀 있어요. 예, 유로와 달러 인덱스만큼 거의 100% 가까이 유사한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골드랑 달러 인덱스도 있습니다. 특히 금리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네. 금리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차트가 유사하게 흘러가고요. 근데 지금 이 모멘텀이 오늘장 보시면은 유로랑 똑같죠? 유로랑 똑같이 지금 여기서 저점을 맞고 나서 반등 나오고 지금 방금 전에 살짝 떨어졌죠? 네. 골드도 똑같습니다. 네. 저점 나왔다가 반등 나오고 방금 전에 살짝 떨어졌죠. 네. 이건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 가까워질 때 혹은 금리 인상 확률이 극도로 높아질 때 시스템 트레이드 물량들이 네, 다 전부 다 새 차트에 대해서 연동성 거래를 들어가주기 때문에 차익 거래를 항상 들어가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네. 수동 거래로 클릭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알아두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은 확률이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추세를 기대하시지 말고 예, 올라오셨을 때 잠깐 골드가 예, 매도에 대한 매집을 보였던 부분들 그죠?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확률적으로 예, 확률적으로 95% 뭐 90% 이런 절대적인 라인들에 해당을 합니다. 골드에서 스턴을 걸었던 이 추세상에서 잠깐의 멈춤을 걸었던 라인들은 예. 그래서 그 라인들에 오셨을 때 매도를 치시는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요, 앞서서 유로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연관성처럼 좀 그렇게 뭐 밀접하게 되지는 않지만 금리에 대한 이슈가 불거져 왔을 때 좀 같은 연결성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골드도 역시나 상승 시 다시 한번 좀 반등 시에 매도적인 접근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도 역시나 다운인데 골드에 대한 의견 추가적으로 들어 봅니다. 네, 골드에 관련한 소식은요. 지금 달러와 또 미국 국채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또 그리고 미중의 무역 갈등의 좀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연히 이제 골드 가격은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3%대로 뛰어 오르면서 또 그리고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4월에도 또 점프업을 하고 또 신규 주택 판매가 3월 예상치보다 증가한 이후에는 미국의 경기 확장의 내구력 예, durability라고 하는데 지속력, 내구력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채권금리 상승은요, 예,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 금의 투자 가치에 대한 이 매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미국이 또 중국과의 무역을 합의할 것으로 언급을 한 이후에 정치적 위험성도 감소하고 또 아무래도 양 국가가 수일내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이면서 금 가격에 역시나 하락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이상 큰 이슈가 아닐 것이다 라고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좋지만 이제 자연적으로 아무래도 금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정학적 소식을 보면 아시다시피 남북 대화 정상회담이 금요일을 앞두고 있죠. 또 5월 말 혹은 6월 초로 예정된 트럼프와의 회담 역시 앞두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들은요, 지정학적 요인과 또 무역 관련 리스크들을 그간 이제 조심스럽게 백미러로 지켜봤다라는 표현을 이제 외신에서는 그대로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달러입니다. 달러가 얼마나 오를지 기울을지가 단기로 봤을 때 골드 가격 움직이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오한다의 트레이딩 헤드가 말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 가격의 하락 추세는 남북회담을 앞둔 며칠 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 금요일에 일단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북미 간에도 일단 있는 상황 속에서 금에 대해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이슈로 계속적으로
탄력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움직임을 가장 좀 크게 받지 않을까라는 외신 쪽의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이슈 골드까지 저희가 전략을 봐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구간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뉴욕 증시가 개장했는 지 거의 1시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먼저 지수 확인하시죠. 아, 여전히 하락이 좀 커진 가운데 S&P는 일단 이 전에 기록했던 낙폭보다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619.5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와졌고요. 0.60%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 넘는 하락세 역시나 이어가고 있는데요. 6453.25포인트로 1.10%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유로 FX도 현재 구간 1.22320 달러 선으로 초반대 가격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0.40%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살펴드린 골드도 역시나 1322.3 달러 선으로 1320 달러 초반대까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75% 하락세로 골드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보시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7 달러 후반대에서 지금 가격대가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원유 재고 발표를 이제 6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67.81달러로 이전에 67달러 중반대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후반대에서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죠. 0.12% 상승세인 67.81달러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90라인 후반대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90.920선으로 0.41%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원유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사실은 또 재고 발표에 따라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시황이라든지 이슈에 맞물려서 먼저 좀 움직이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지난주에는요. 100만 배럴 정도의 재고 감소가 있었고요. 자, 오늘장의 예상치는요. 160만 배럴의 재고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APA 쪽에서는 100만 배럴의 재고 증가로 일단 수치가 확인이 된 상황인데 재고가 일단은 또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가격대가 어제처럼 꽤 많이 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반등으로 이 재고 발표까지 더불어서 좀 탄력 받으면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참 궁금한 시점인데요. 일단 뭐 앞서서 크루드오일 뭐 마사님이 또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처럼 워낙 좀 밀렸잖아요. 네. 일단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67.82 이 가격대에서 어떤 전략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어제장에 매도 포지션 드렸던 라인이 69.36이었어요. 69.36에서 네, 매도 포지션을 드렸었는데 이걸 왜 드렸냐면은 이쪽 앞에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19일장에서 20일장 넘어갔던 이 차트에서 만들었던 저항선 라인입니다. 네, 기존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호가 블로킹이 워낙 강하게 생성되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도달하니까 강하게 매도로 꺾어서 내렸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매도 추세를 길게 뺐는데 지금 S&P랑 저는 좀 5일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원래 S&P랑 5일은 연동성이 굉장히 높은 맞습니다. 두 가지 차트입니다. 네. 왜냐? 기본적으로 S&P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요. 유가 기준으로 시스템 트레이딩 비중이 높습니다. 원래는 5일 기준으로 S&P를 트레이딩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S&P를 기준으로 5일을 트레이딩하는 경향이 좀 더 세졌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 트레이딩에서도 계산식 비중이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 선이 되고 어떤 게 먼저 후가 되는지 이 계산식 비중에서 최근에 S&P가 오히려 5일을 계산하는 식이 돼버렸다라는 부분에 한번 포커스를 드렸었습니다. 좀 보시면은 S&P와 5일을 비교를 드릴 때 최근장의 상승세가 쭉 나오고 나서 19일 기준으로 고점을 만들고 꺾였었죠. S&P도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일 기준으로 좀 더 빨리 꺾였어요. S&P 5일보다 좀 더 빨리 꺾여서 내려갔습니다. 즉 매도 모멘텀을 먼저 받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5일은 S&P와 같은 방향으로 쭉 떨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일장 기준으로 저점을 만들고 나서 한번 튀어 올렸어요. 근데 지금 S&P를 보시면은 똑같이 이제 23일장 좀 후반부죠. S&P 쪽 후반부에 들어서 저점을 만들고 나서 튀었다가 급속도로 어제장에 내렸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시자면은
일단 S&P보다 오일이 좀 더 버티는 힘이 강하다는 것은 보실 수가 있어요. 예, S&P는 매도 모멘텀이 강하게 부여되는 반면에 오일에는 그 정도의 강한 매도 포지션이 부여되진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S&P처럼 예, 매도 추세가 떨어질 가능성은 좀 더 낮다라고 평가를 드리고요. 떨어지더라도 좀 더 예, 약한 하락 정도. 예, 그리고 올라갔을 때 매도로 치는 방향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다. 예, 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S&P 대비 강한 매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원유 지금 발표되고 나서 예, 땅 하고 스타트를 매수 쪽으로 끊었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하셔라. 예,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측치가 160만 배럴 감소입니다. 어제짜에 근데 거의 고점에서 매도를 내셔서 참 좋은 가격대였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예측치는 160만 배럴의 감소이지만 재고가 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재고는 또 어떻게 보세요? 어떨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재고는 일단 네. 경제 캘린더를 좀 보시면은 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방금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주간 석유협회 API 재고죠. 네. API 재고에서 실질적으로 예측치 대비 발표치가 3밀리언 이상 차이 났을 때 예, 이거 확률적인 표준 부품입니다. 예, 이거는 어떤 100%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확률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럼 오후장에서도 똑같이 원유 재고에서 어떤 쪽의 방향을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고요. 네. 3년 정도 이상 차이가 났을 때 평균적으로 80%의 확률가량으로 동일 방향성이죠. 예, 동일 방향성으로 주간소개보와 같은 방향의 신호가 나온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번 방송에서도 똑같이 방향성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3밀리언 이상 차이 날 때는 어디까지 확률적인 거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일 가격을 베팅함에 있어서 예, 참고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부분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재고 발표 이제 거의 1분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시작하는 가격대도 좀 중요할 텐데요. 현재 부근 67.82달러로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재고 발표에 대해서는 앞서서 API 쪽에서는 100만 배럴의 재고 증가가 있었고요. 자, 오늘장의 예측치는 160만 배럴 재고 감소입니다. 지난주 이 시각에는 100만 배럴 정도의 재고 감소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어제장에 워낙 고점에서 좀 밀렸었던 가격대에서 현재 부근 소폭 반등은 하고 있지만 워낙 초반부터도 하방 압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작하는 가격대도 중요할 거고요. 재고 최근에 재고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은 만큼 현재 가격대 오늘의 재고가 참 엇갈리게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자, 이제 10초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67.79달러 일단 80달러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11시 30분이 되면서 오늘의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언제나 그랬듯이 1분봉으로 세팅해서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옆에는 또 호가창과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가격대가 확 떨어졌네요. 네. 재고 발표치 보시면은 네네. 방금 제가 1분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주간소개 재고랑 똑같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확률적인 성공이죠. 네, 확률적인 성공으로 지금 매도 방향으로 심하게 네. 꺾여 있는 상태다. 즉 증가죠. 재고량은 증가하고 차트에는 하방 압박을 주는 네,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오히려 주간소개협회 재고보다 수치 차이가 좀 더 크게 났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17만 배럴 정도의 증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재고가 꽤 늘어난 수치로 나왔고요. 일단 67달러 후반대에서 현재 구가 67.52까지 중반대 가격대까지 빠르게 좀 떨어졌고 일단은 정말 빠르게 움직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큰 낙폭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부분에서 네. 일단 기존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67.42의 지지선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터치할 때 저항을 받는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 근데 네. 뭐 결국에는 이 라인은 다시 한번 돌파를 줄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번 맞고 올라왔다가 다시 돌파가 들어갈 수도 있죠. 트레이딩 상으로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67.42달러가 또 무너진 것 같아요, 마스터님. 67.38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또 회복을 하네요. 67.42달러. 지금 이 가격대가 좀 다시 한번 좀 지지받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두텁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67.42달러가 이탈이 된다면은 좀 다른 이탈의 기준은 언제나 항상 15틱 정도는 잡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 2, 8 정도는 떨어져야 이제 이탈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네. 추세상의 매도가 가능하시죠.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트레이딩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67.42달러가 또 이탈이 되고 완전하게 이 가격대 레인지가 이탈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는 67.28달러입니다. 67.28달러까지 좀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또 매도적 추세로 보실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다시 한번 포지션을 좀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67.45달러 중반대 가격대에서 좀 몇 틱 차이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가격대가 그렇게 틱 구간이 크지는 않습니다. 67달러, 80달러에서 일단 재고 발표를 기다렸고요. 80달러에서 현재 보고 67.45달러로 그렇게 많은 틱수가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예측치에 비해서 재고 발표가 꽤 많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발표가 217만 배럴의 재고 증가. 앞서서 APA 쪽과 마찬가지로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수치로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이전에 지난주에는 재고가 감소했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재고가 늘어난 상황으로 현재 다시 한번 재고 발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네. 방송 초반부터 이제 네. 5일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시냐 약간 떠보시는 맞아요. 듯한 댓글이 하나 있으셨는데 떠봤다기보다는 네. 궁금하시니까 네. 약간 네네. 그런 댓글이 있으셨는데 예측 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 채팅창에도 바로 써드렸어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3밀리언 이상 차이가 날 때 표준 정기분포 확률로 80%의 확률을 가진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고 뭐 기존에도 사실 자 신세계 출연한 지 벌써 뭐 이제 1주년이 다 돼가는데 사실 1주년 축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1주년이 다 돼가는데 축하드리고요. 네. 그 거의 이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어요. 오픈 때부터. 오픈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확률적으로 계속 80% 정도는 유지를 해왔습니다. 물론 반대 차트가 날 때도 있었죠. 그죠? 반대 차트가 날 때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데이터가 일치하는 방향성을 나타냈다라는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전에 또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께서 이제 뭐 비교 매매에 대해서 좀 어렵다. 그리고 비교 매매로 인해서 좀 쉽지 않은 매매를 해왔었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비교 매매라는 건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가치 평가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차트적으로도 비교를 하고 수치적으로도 비교를 하고 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심플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수학적으로 막 복잡하게 수직을 짜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가져가시려고 하면은 나중에 매매가 꼬여요. 예. 모든 상황이 100% 수학의 정수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되는 아웃 레인지 확률적으로 75% 이상만 된다라고 하는 예. 좀 강한 수식들만 딱딱딱딱 나열을 해 놓으시고 그걸 기준으로 확률적 매매를 이어가시면 돼요. 예. 굳이 매번 모든 차트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뭐 67.30이다. 여기다 가치 평가까지 매기시다가는 나중에 정말 머리가 터지십니다. 예. 트레이딩이 안 돼요. 예. 왜냐? 기본적으로 해외 선물은 추세입니다. 예. 당장 돈으로 밀면은 밀리는 게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시려고 하면은 계산이 안 맞죠. 예. 돈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수학 그냥 단순 수학과는 언제나 다릅니다. 예. 그래서 가장 강한 확률만 냅두시고 예. 나머지는 심플라이징하게 가셔라. 예.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워낙 상황이 복잡하더라도 정말 정확한 기준과 이런 매매 전략은 딱 심플한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이 또 짚어주신 대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고요. 아, 크루드오일 가격대는 67.35달러로 지금 40달러 선을 살짝 이탈은 했지만 그 레인지 안에서 좀 많은 큰 폭의 변화는 없어 보이고요. 41달러 이 가격대에서 좀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8 기준 네. 28은 돼야 이탈로 맞아요.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한 틱인 2구에서 그래서 지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두세 번째 벌써 튕겨 올리고 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라인들이 사실 뭐 돌파의 기준선으로서 굉장히 가격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 많은 기관들이 이탈의 기준이 얼마냐, 도대체 돌파의 기준이 얼마고 지지의 기준은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내세우는데 뭐 그거는 기관들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매번 상황마다도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적인 수치는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네, 반드시 좀 기본적인 매매로 수치를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67.35달러까지 반등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대 이탈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지금 원유 재고 발표도 있었고요. 지금 에이지스템 마스터님 워낙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저희 아침 방송 쪽에서 계속적으로 서울경제 TV와 함께 하셨지만 신세계는 정말 오랜만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자 계속해서 좀 상담을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네.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포커스했던 종목에선 달러 인덱스, 네, 달러 인덱스 질문이 제일 먼저 있으셨죠. 9위를 다시 뭐 재돌파할까요?라는 얘기가 있으셨는데 그냥 저희 방송 안에서 보여주네요. 네, 9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터치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죠. 또 저항을 받고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위를 제대로 돌파해서 밀어 올렸을 때 다시 한번 매도 물량들을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 번의 저항만으로 떨어지는 해외 선물 차트는 잘 없어요. 네, 가격대가 분명히 중요한 기준선이라면은 기관들은 그 라인에 대해서 정확한 트레이딩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한 번 더 돈으로라도 밀어보고선 테스팅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해외 선물의 기준 매매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은 오늘의 고가는 91.015선이었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계속적으로 좀 시도, 돌파 시도에 대한 부분을 했지만 현재 부분에서 고가를 좀 매도적인 부분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까지 일단은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90.985 라인까지 다시 한번 좀 탄력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계속해서 좀 이어갈 텐데 인데요. 아, 이 질문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모두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끝자리가 260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금요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이 해외 선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네 문자를 보내셨는데 종목들이 많잖아요. 뭐 앞서서 금에 대해서도 뭐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일단은 금요일장 정상회담이 오전에 있으니까 아침에 있으니까 금요일장 네. 저녁에 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후로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일 이 이슈로 인해서 많이 흔들릴 종목을 꼽아드리자면 그냥 네. 골드입니다. 예. 골드가 기본적으로 시장의 리스크 자체를 반영하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예. 골드에 있어서 제일 흔들림이 크실 거고요. 뭐 달러 인덱스도 영향이 있겠지만 오히려 골드가 리드를 해서 달러 인덱스가 따라가는 장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포커스를 드립니다. 사실 네. 원래는 보통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골드의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원래 현금이라는 거에 금자가 금에서 비롯된 거죠. 예. 왜 이게 금에서 비롯됐냐면은 애초에 영국에서 현금을 만들 때부터 예. 금을 가지고 있는 금 보관증을 기준으로 만들어낸 게 현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이 언제나 통화 가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먼저 달러 인덱스가 리스크가 높아지고 리스크가 떨어지고 기준으로 해서 골드가 움직여주면은 예, 달러 인덱스가 쫓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당연히 뭐 어느 방향 쪽으로 움직일 거냐를 따지자면은 뭐 정상회담이 잘 되면은 당연히 골드는 하방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정상회담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게 원래 생각하던 방향이 아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굉장히 이적되면은 공격적으로 나올 태세가 포지션이 잡혀버렸다. 예, 그러면은 골드는 상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예, 그 두 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드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또다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S&P까지 영향을 주는 장이 돼버릴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대북 관련 이슈가 S&P에 직접적으로 바로 스트레이트 영향을 주기보다는 예, 골드 달러 인덱스를 거쳐서 영향을 주니까 예, 변동성이 아무래도 작겠죠. 골드 대비해서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역시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종목은 골드를 좀 꼽아주셨는데 이제 골드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달러가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골드에 대한 움직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많은 분들이 좀 안전자산의 기준으로 채권이랑 골드 두 가지를 많이 꼽으시면서 맞아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채권은 사실 기존의 안전자산의 흐름을 좀 잃었어요. 네. 왜 이러냐면은 골드는 언제나 정말 그냥 꾸준히 예,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골드의 특성이죠. 예, 많은 분들이 골드의 매력으로 뽑으시는 부분인데 채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미국이 안 좋으면 채권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예, 미국이 좋으면 채권 가치는 올라가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항상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재정 상태가 점점 악화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금리 인상이 나올 때조차
채권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예. 금리 인상이 나오고 나서는 보통은 골드는 올라갑니다. 예, 골드는 올라갔는데 뭐 저번 금리 인상 때도 그리고 저저번 금리 인상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살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다시 매도로 빠져버리는 예, 이 모멘텀을 받았다는 면에서 채권을 기준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트레이딩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사실 이 추세가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반대 차트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좀 리스크가 높아진다라는 거 네.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가운데를 중립으로 두고 긴지 아닌지를 두고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시다면 골드를 두고 트레이딩을 하셔라. 그리고 최근에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거는 골드를 또 많이 좋아하는 국가가 있잖아요. 골드를 좋아하는 중국. 그렇죠. 중국. 예, 중국. 예, 중국이 또 북한 바로 옆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북 관련 이슈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게 중국이에요. 예, 사실상. 예, 중국이고 중국 트레이더들이 골드 현물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현물도 많이 갖고 있고 선물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북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 골드에 대해서 매도를 치던 혹은 매수를 하던 예,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예, 그러면 당연히 골드가 제일 민감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포커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골드와 그리고 국채 그리고 거기 예나까지도 3대 종목을 또 안전자산으로 좀 꼽아볼 수 있었는데 일단 국채보다는 최근에 흐름이 골드의 안전자산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느낌이고 국채에 대해서는 워낙 시황과 이런 국가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예나까지 저희가 안전자산으로 뭐 이전에 계속적으로 거론이 됐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또 유튜브에 항상 또 예나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이 있으세요. 일본 엔화에 대해서 단기와 장기 전망 궁금해하시다고 했는데 뭐 앞서서 뭐 국제는 일단 국제 수익률과 뭐 앞서서 거론해드렸던 내용과 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어제장 이번 주 내내 좀 떨어지면서 현재 부근도 역시나 떨어지고 있거든요. 9,179.5선으로 0.47%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하락 쪽으로 보실까요? 어떤가요? 좀 모멘텀을 네. 유로랑 비교 드리는 게 제일 좀 그래요? 편할 것 네네. 같아요. 예. 왜 유로랑 비교를 드리냐면은 뭐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로와 엔화의 방향성을 보시면은 사실 엔화도 이제 통화바스켓, 그렇죠? IMF 통화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영향을 반대로 받는 건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게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거래량으로도 가장 많이 통화 수업이 되어 있는 유로라고 보실 수가 있다면 그 다음으로는 엔화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엔화가 보시면은 유로가 중간에 상승장도 보이고 횡보장도 보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엔화는 매도 추세로 꺾여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강상승을 보여주니까 마찬가지로 엔화도 반대 종목이기 때문에 강하락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추세를 매도로 갖고 있는 만큼 굳이 여기서 매수를 치셔서 수익 구간을 볼 수 있기가 확률적으로 힘들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힘들고요. 추가적으로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내일장에 ECB 통화정책 부분이 있죠. 네, ECB 통화정책에서 현실적으로 뭐 금리 인상은 안 나옵니다. 네, 뭐 지금 방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관련된 질문을 좀 주셨는데 금리 인상은 100% 당연히 안 나와요. 근데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포커스가 되고 있죠. 예, 근데 이 테이퍼링 이슈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예, 지금 뭐 대표적인 ECB의 발언 이사인 뭐 꾀레 이사 예, 등을 보시면은 추신 국가가 프랑스 예, 막 이렇습니다. 예, 프랑스, 독일, 뭐 오스트리아 등등은 사실 예, 전부 다 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빠른 추진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스페인 총재가 예, 스페인 재정부 장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현재 인사들은 전부 다 예, 금리 인상을 빠르게 추진하자 테이퍼링을 빠르게 추진하자 쪽에 발언들을 하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테이퍼링이 들어가줘야 돼요. 예, 들어가줘야 되는 만큼 이번 발언에서는 좀 공격적인 테이퍼링 관련 이슈들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로에 있어서는 약반등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네. 예, 그럼 반대로 엔화에 있어서도 약반등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유로보다는 그 폭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포커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이슈는 굉장히 짧게 끝나게 될 수 있고 예, 달러 인덱스가 결국 주장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시간 너무 알차게 채워드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일단 오늘 에지 시스템 마스터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마스터님 포지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네. 포지션 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말씀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진형 같은 네. 경우에 뭐 지금 오일 같은 경우, 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기적으로 매도를 들어가시는 포지션들 위에다 설치하시고 예, 가셔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네. 일단은 좀 실시간으로 네. 네, 바라볼 그 수 있는 부분들을 부분. 사실 저희는 네. 시스템으로 전부 다 옮겨서 넣었습니다. 저는 사실 매매를 손매매를 이러고 하지 않아요. 예, 시스템으로 다 옮겨서 넣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이번에 저희 오픈하는 시스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공식 오픈 들어가기 전에 서울경제TV로 미리 문의 주셔가지고 예, 관련 예약들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면요. 에지스템 맞소님 무료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 박나영 캐스터 오늘 마지막 뉴스 전달을 해드릴까요? 네, 유튜브에도 질문이 왔듯이 남북회담 이후 어떤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방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도 오늘 애플의 CEO와 또 만남이 있고 또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다,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많은 회담들이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이 정치적인 변화가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외신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외신 소식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찬 정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